손흥민에게. 넘습니다. 오른발 또 나와요. 또 나와요. 또 비었습니다. 자, 반대 손민규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박스 안쪽 들어와서 오른발에 갖다 놓고 조금 주춤했는데요. 집시. 와! 와! 칩샷으로 패스를 했고 발리로 네. 오른발로 때려버렸어요. 결정적인 득점력을 보여줬고 다시 한번 또 왼쪽에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아 살았습니다. 자 계속 이어쳐요. 열렸어요. 이게 뭔가요 스틸 타카 이거. 자 계속 발이 없고 슛. 손흥민 현실이 막았습니다. 받으면서 예. 이거는 뭐 어떻게 뺐습니까 이거를. 자 여기서 주고 다시 팔로세비치 주고요. 또 발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기습적으로 꺾었죠. 송민규. 자 공격수 빠르게 체도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송민규 선수입니다. 송민규 골대. 자 여기서 자 1대1에서 간결하게 접고 그리고 제치는 패스로 만든 이광효 반대편. 그리고 잡아놓고 자, 송민규 여기서 오른발 킥가 들어가야 결정타네요. 송민규 갈등에 제대로 얹혔던 송민규의 오른발 슈팅은 오늘 경기 승점 3점을 조금 더 가깝게 갖다 놨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뭐 9.9분 응선을 넘었고 네. 자 송민규 선수의 슛도 좋았지만 오른쪽에 이렇게 공간을 파고든 이광혁 선수 그리고 이광혁 선수가 중앙에 이승모 선수가 아니라 이 정확하게 이 송민규 선수를 보고 밀어줬거든요. 네. 일류첸코에게 일류첸코 다시 왼쪽을 연결 한번 잡고 슛! 아! 참 애매한데요. 이 라인은 아마 VAR 시대 전송이 되는 과의 투입을 해줘도 이 선수 공을 살린다. 아 역시 득점으로 네. 인정을 해줬습니다. 골로 인정이 됐습니다. 사병 선수가 기본적으로 있지만 자 팔라시오스 돌파합니다. 크로스 올려줬고 헤더! 오늘도 송민규입니다. 송민규의 셀러브레이션은 오늘도 이어집니다. 툭 찍어주고 송민규가 뒤로 살짝 두 발짝 물러서면서 공을 향해서 앞으로 다시 달려가면서 헤더 힘을 실었어요. 그리고 명준재는 뒤로 물러나면서 점프를 했기 때문에 높이에서 송민규에게 조금 뒤졌습니다. 어떠한 오늘 경기에서도 포항으로서 계속해서 좀 우승권 경기 좋아요. 잘 돌아섰어요. 송민규 돌아서면서 중앙으로 연기할 살짝 끼워줍니다. 송민규 이번에는 선방이 걸렸네요. 중앙으로 침투하면서 여기서도 송민규가 최용준에게 패스 앤드 고 네. 볼을 받으면서 수비 라인을 완벽하게 무너뜨렸는데 주고 받고 밀고 들어가고 하지만 유상훈의 선방. 유상훈이 나머지는 볼까요? 될까요? 송민규? 자, 뛰는데요. 왼쪽 측면에서 송민규입니다. 아, 다리 사이로 잘 잡아서 이게 좋아요. 좋습니다. 다음은 일류첸코. 패스 받았습니다. 일류첸코 앞장면에서 박스 안쪽 밀어주고 이광용. 자, 뒤에서 올라가서 들어올렸군. 선제골은 포항 쪽에서 먼저 터집니다. 스코어 1대 0입니다. 한전에 노려볼 수 있는 딱 그 한 장면 아닙니까? 수비하다가 예. 빠른 이광용 컵백 뒤에서 마무리 송민규. 그러니까 숫자 좋아요. 그리고 속도를 살립니다. 강상우입니다. 강상우 크로스. 송민규! 송민규의 직권 3대 역전 포항 탈락. 결과적으로는 머리로 넣은 골이지만 예. 과정에서 발로 넣은 골이에요. 지금 앞쪽에 높은 선수가 있는데 뛰어들어가면서 그렇죠. 이 타점을 맞추잖아요. 네. 결국 헤딩을 잘하려고 한다면 떨어지는 낙구 지점으로 쫓아가는 움직임이 좋아야 되는데 발로 만든 헤더입니다. 보유하는 김기동 감독 그리고 송민규가 이 경기를 포항 쪽이 리드하도록 기가 막힌 헤더골로 네. 만들어 놨습니다. 기가 준비합니다. 뒤쪽에서 헤더! 강상우의 올 시즌 7번째 어시스트가 나왔고 송민규의 헤더. 야, 굉장히 자. 프리킥 뒤로 먼저 근데요. 슛! 들어간다! 송민규야! 교체 뒤에 펴나오자 송민규가 골을 기록합니다. 수비수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프리 헤더가 됐고요. 야, 여기서 놓치지 않죠. 와. 이게 뭐 정확하게 네.
지금 송민규에게 도달이 됐어요. 야, 강상우 선수의 킥 슈퍼고요. 네. 야, 그리고 또 송민규 선수의 이 헤드는 슈퍼예요. 네. 엄청난. 자, 팀의 세 번째 와, 골. 꿀에도죠. 3대 1 앞서. 후방에 첫 번째 교체가 있었고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이거 마크맨이 완전히 없던 상황이었는데 프리 헤더였죠. 올 시즌 보면 송민규 선수가 저 헤더로 넣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도와주신 김기동 감독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독님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 코칭 스태프분들, 지원 스태프분들, 또 구단 직원분들, 또